운정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집이고요. 이 집은 파주 일대에서 정말 가장 저렴한 집으로 나온 현상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운정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집이고요. 총 두 동으로 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구조도 있고요. 가격이 아마 파주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가 아닌가 싶어요. 2억 후반대부터 3억 극초반까지 있는 집입니다.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니까 저희 내집장마TV 김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지금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두 칸짜리 북박이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장 제품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3면통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서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쪽 아트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벽지로 되어 있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대면형 구조이세요.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조명들이 멋스럽죠? 바닥은 주방하고 거실하고 좀 분리를 해서 주방은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이렇게 한 대짜리 들어가고, 이제 왼편에 보시면 이게 다 이게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고요. 개수대도 보시면 싱크볼이 굉장히 넓어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주방에 환기창도 있으세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부스럽고 좀 개방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방에서 거실 보이는 대면형 구조입니다. 여기는 좀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보시면 정면에 있는 우리 첫 번째 작은 방부터 한번 볼게요. 이 창문이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왼쪽에 각방 온도 조절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닥은 강마루 되어 있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이런 수납장들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창문 자체가 통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창문이 다 통창으로 들어가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이쪽에도 다 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같은 거는 아무거나 놓으셔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호응력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작은 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고요. 보시면 수전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분양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도 수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금액대가 화주에서 저렴하게 나온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꼭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우리 메인 안방 보여드릴게요. 메인 안방이고요. 이쪽 폭이 3700 정도 나오고요. 이쪽 폭은 한 30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자,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이 꽤 커요. 그래서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다 들어가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보시면 바닥 타일 깔끔하고 좀 싱크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따로 있으세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정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집이고요. 이 집은 일단은 파주 일대에서 정말 가장 저렴한 집으로 나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집이고, 한번 꼭 이 집을 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 집 장만 TV 김술장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집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우리 내 집 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